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샬롬, 원효리사인 진원입니다. 제가 챌린지 진행 중이에요. 어떤 챌린지냐면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매튜 챌린지인데요, 이번에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주간도 묵상하고 좋은 일에 한번 참여해보고자 이렇게 매튜 챌린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매일같이 미션이 있다고 해요. 오늘의 미션은 점심 금식인데 6시까지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 반인데 배고프네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써져 있네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이네요 짧아서 좋네요. 오늘의 미션 실천하기인데 근데 인증사진을 어떻게 찍지? 배고픈 사진을 찍어야 되나? 오케이, 찍어볼게요. 지금은 4시 31분. 금식이 남은 시간은 지금 반. 내가 밥을 먹은 것은 어제 저녁 7시. 금식한 지는 벌써 20시간 가까이 되어갔네. 오늘은 3일째. 주사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 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에이멘. 이것은 정인이가 주고 간 떡. 이것은 예빈이가 기프티콘으로 준 킨더조이. 이것은 정인이가 준 천혜야. 배고프지만 참자. 이것은 어제 먹다 남은 마라탕. 조금만 더 참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제 책을 쓸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책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게을러서 그동안 늦어졌어요. 죄송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보단 출판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제 이번 주에 정말로 이제 끝이 나는 마무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책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지금 책이 가제이지만 그 사랑 전하기 위해라고 지금 책을 일단 가제로 일단 달아놨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 자, 저는 이제 6시가 되어서 6시 맞아요. 뻥 치는 거 아니고요. 6시 맞고요. 이제 챌린지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오늘 하루 느낀 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예쁘죠? 내일 챌린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내일 만나요. 자, 여러분 벌써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월드비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받은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미션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말씀 묵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 오늘 미션은 보니까 물 500ml 마시기, 아니면은 물 이외에 다른 음료 마시지 말기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고민스러워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어차피 다른 것도 못 먹는데 물까지 못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순한 맛을 해서 물 이외에 다른 음료 마시지 않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가지고 좀 카페 가서 또 책 쓰고 하려고 지금 스타벅스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빵을 먹으려고요. 스타벅스에 왔고요. 기프티콘을 써가지고 커피를 받았는데 커피는 못 마셔서 테이크아웃 잔으로 담았습니다.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8시 반이 됐고요. 오늘 하루 종일 커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물만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그거 쓰고 자도록 할게요. 일단 집에 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원래 오늘 500ml 마시기가 빡세서 물만 마시기로 하려고 했는데요. 500ml도 안 마셨네요, 물을. 그래서 결국 매운맛으로 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틀차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좀 하다가 성경 라이브를 하고 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만나도록 합시다. 3일차에 만나요. 바위에요.
여러분, 오늘 셋째 날인데요. 지금은 저녁이에요. 오늘 챌린지는 밤에 땅바닥에서 자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혼자서 말씀을 그 묵상했고요. 밤에 땅바닥에서 잘 때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위에서 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땅바닥에서 자는데요. 월드비전에서 매트 챌린지 하는 거 보내줘요. 담요. 이걸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덮고 자야 되나 깔고 자야 되나?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점점 전에 일어났고요. 바닥에서 자니까 뻐근해요. 불편하기도 하고. 저의 아침이자 첫 끼이자 마지막 끼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먹을게요. 3일차 성공했고요. 4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이 어제 입은 옷도 입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잠옷밖에 안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야 되는데 잠옷을 입고 나가야 되네요. 와우. 어제 다른 거 입을 걸.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분리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오늘 만난 분들이 잠옷인지 모르더라고요. 이 예쁜 잠옷을 선물해준 정인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따가 하루 마무리할 때 화면을 켤 건데요. 이 영상이 너무 아침 시작했다 껐다 반복될까봐 재미없을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쁜데요? 진아님은 아프리카 하실 거예요? 아, 전 심심할 때 하려고요. 행교님 그 팬분들을 제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별풍선 제가 다 가져가려고요. 아, 저 여러분, 저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샐러드 먹으려고요. 레전드 샐러드 먹방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뒷광고 의혹 제기해 주시는데요. 광고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광고 준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파리바게트로부터 9,900원 내고 구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일차 밤이 됐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입었던 옷을 하루 종일 입었어요. 나갈 때도 이거 입고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오늘 이렇게 미션 4일차 하면서 다양한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되게 무료하게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카메라를 켜서 5일차 말씀과 함께 미션 또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오늘은 5일차예요, 여러분.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 챌린지는 십자가의 길인데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에서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기인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현규, 뭐하냐? 내가 오늘 그 매트 챌린지 미션이 근데 내가 요즘에 너한테 한 말 있잖아, 은교. 너가 내 이웃이라고. 그래서 너를 위로하고자 전화했어. 고맙다. 위로가 됐어. 많이 힘드냐? 힘들진 않아. 외롭진 않아? 외롭지도 않아.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네. 언제든 힘들면 얘기해라. 위로가 됐어. 다행이야, 은교. 한 명한테 위로를 전했고요. 한 명 더 할게요. 오빠. 뭐해? 밥 먹어. 요즘 어때? 힘들지 뭐. 힘들어? 많이 힘들어? 내일 힘들지. 아이고, 고생이 많아, 종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오늘 이 말씀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잖아. 그 올라가는 길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이었다 라는 거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너를 위하여서, 또 그렇게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게 너한테 조금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 정인. 말해줘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는 동생한테 전화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으시죠? 서 있는데요. 서 있다고요?
아, 지금 제 유튜브 출연 중이시고요.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아는 동생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위로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감사해요. 네, 뭐 요즘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이웃 사랑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서 고민이시구나. 네. 그 오늘 제가 네. 또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네. 정말 그 시몬의 삶과 시몬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이 되어졌을 거예요. 것처럼 예린님의 삶도 그럴 거거든요. 예린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린님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게 되고 그러실 거니까요. 또 그 이웃 사랑 힘들겠지만 예린님을 위해 그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린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하루가 끝나기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스티커를 붙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튜 챌린지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더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요. 너무 뜻깊었고요. 정말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튜 챌린지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적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우리 또 매튜 챌린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같이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저의 이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복되시고 기쁜 그런 날들 보내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게요. 또 만나요. 안녕.